헬스장에서 받는 PT는 얼마에 받는 게 적당한 금액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6년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1회당 PT 평균 이용 금액을 조사해보니 1회당 5만 2천 원씩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회당 5만 원 내외이면 적절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PT를 1회만 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0회 아니면 20회를 계약한 후 토탈 금액에서 평균을 내린 금액이니까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PT샵은 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와! 소주 한 병에 밥 1.5공기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소주는 한 병에 4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술을 먹으면 살이 찌냐는 건데 그것도 아닙니다. 알코올의 영양 성분을 확인해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0으로 열량만 들어있는 이른바 empty 칼로리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몸 안에서 축적되지 않고 타버립니다. 그럼 다이어트 할 때 술 먹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하면서 몸을 움직일 에너지를 끌어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술을 먹게 된다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하는 것보다 먼저 알코올을 최우선적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이어지박으로 쌓이게 되면서 술배와 같은 복부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 술 먹어서 살은 찌지 않지만 똥배가 생긴다. 하루 종일 방울토마토만 먹는다면 몇 개까지 먹어도 살이 안 찔까? 방울토마토의 칼로리부터 확인해보면 한 개에 3칼로리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키 160에 60kg 여성을 기준으로 하루에 총 필요한 칼로리는 2304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304칼로리보다 더 먹으면 살이 찌는 거고 덜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뜻이 됩니다. 하루 총 필요한 칼로리인 2304를 3칼로리로 나누면 하루에 768개를 먹어도 좋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68개 이상을 먹으면 살이 찌고요. 768개 이하를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참고로 꼭 찌를 땐 방울토마토 한 개의 무게가 10g이니까 매일 7.6kg 이상을 드시면 살이 찌는 거예요. 사실 하루 종일 방울토마토만 먹으면 단백질량도 부족하고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은 영양적으로도 추천되지 않는 식단이니까 방울토마토만 드시면 안 됩니다. 귤 한 박스를 혼자 다 먹어버리면 얼마나 운동해야 되는 걸까요? 보통 귤 하나에는 50g이지만 이게 크기가 제각각이라서 계산하기 쉽게 100g 단위로 변환하면 귤은 100g당 47칼로리입니다. 이제 5kg를 단순히 계산하면 귤 한 박스에는 2350칼로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kg 성인 기준으로 1시간을 달리기 하면 441칼로리가 대략적으로 소모되고요. 2350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320분, 즉 5시간 20분을 달려야 됩니다. 오늘은 배만 나오면 마른 비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마른데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이유는 폭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섭취로 인해 먹은 것보다 활동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살이 빠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활동량보다 섭취량이 많다면 살이 찌게 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뱃살이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요.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연어 같은 생선이나 소돼지들도 이 때문에 뱃살이 지방이 많은 겁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살이 찔 때 활동하는 양보다 더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처럼 활동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 많이 움직이자! PT 선생님을 바꿔야 될 타이밍. 첫 번째, 나에게 관심이 떨어졌다는 걸 느낄 때. 선생님이 내 자세는 보지 않고 자꾸 핸드폰에 손이가 있거나 가르쳐줄 생각은 안 하고 팔짱 끼고 숫자만 셀 때는 나에게 관심이 떨어진 증거이기 때문에 즉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스케줄 마음대로 바꿀 때. 분명히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이유 없이 수업 스케줄을 조정하려 한다면 다른 회원과 수업 시간을 잡기 위해서 스케줄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 영업을 하려고 할 때. PT 자녀 횟수가 몇 번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면서 회원님, 여기서 PT를 멈추면 그동안의 노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한 달은 더 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PT 갖는 기간 동안 알려줬으면 됐는데 왜 지금에서야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 1일 일식을 시작하면 살이 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방만 빠져버렸으면 좋겠는데 운동 없이 살을 빼게 되면 지방과 함께 근육도 함께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1일 일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이어트에 결심했다 생각이 들 때는 내 몸은 이전과 같은 몸무게일지라도 근육보다 지방이 많은 몸으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때는 기초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 몸이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칼로리가 낮아져서 점점 체중 감량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점점 심해질수록 살이 빠지기 힘든 몸이 되어버립니다. 결론, 운동을 해서 근육을 기르자. 걷기와 달리기 둘 중에 어느 게 살이 더 잘 빠질까요? 우선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걷기는 지방 연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체는 낮은 강도의 활동을 할 때 지방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걷기 같은 활동은 시간 대비 사용되는 칼로리량이 너무 낮아서 많은 시간 운동해도 총 칼로리 소모량이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칼로리 소모량도 높고 지방 연소율도 높은 달리기를 추천을 하는데요. 가장 추천되는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에서 60에서 65% 사이인 약간 느린 수준의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방은 24시간 연소되고 있지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약 20분 지난 후부터 지방 연소량이 탄수화물 사용량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결론, 달리기를 30분 이상 하자.
복근 운동을 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배는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사이에 근육이 있는데요. 체지방 감량을 하지 않은 채로 뱃살을 빼겠다고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 같은 복근 운동을 해버리면 복근의 피하 지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근육이지만 복근이 커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뱃살의 볼륨은 더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뱃살을 빼고 싶다면 복근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클린한 식단을 통해 신체 전반적인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지방부터 제거하자. 다이어트 한약을 지어먹으면 살 잘 빠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빠집니다. 그런데 저는 다이어트 한약만큼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주재료는 마황이라는 재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마황은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먹으면 심장이 평소보다 더 뛰면서 가만히 있어도 유산소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강심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강심작용이 특정인들한테는 너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마황으로 식품을 만드는 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의사 및 한의사에게는 미국 FDA 허용치인 150mg 수준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도 천식 환자의 기관지 증세가 심할 때 의사와 상의 후 허용량까지 처방하는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다이어트를 하는 일반인들에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장기간 매일 복용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글에 에페드린만 쳐봐도 선수 자격 정지라든가 수상을 철회한다는 등 여러 글들이 많은데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더라도 위험하다고 막고 있는 이 성분을 일반인이 꾸준히 섭취하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닐까요? 감자 대 고구마, 다이어트 할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사실 감자보다 고구마의 칼로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를 먹는 이유는 고구마는 GI 지수라고 부른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체내 당질 흡수 속도가 빨라서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GI 지수가 낮은 고구마도 먹기 좋게 찌고 굽고 튀기는 과정에서 전분의 성분이 변하게 되고 결국 혈당 지수가 높아지면서 찐 감자와 GI 지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100g당 실제 탄수화물 보유량은 감자보다 고구마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구마가 혈당을 더 많이 높이게 됩니다. 결론, 감자가 조금 더 낫다. 다이어트를 할 때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성별, 나이, 활동량 등등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 권장 섭취량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이어트를 할 때 급격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이 권장 섭취량이 아닌 신체 에너지 요구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장기간 다이어트가 지속되면 영양소 결핍으로 내 몸은 기근 상태로 인식이 돼서 에너지를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생명 유지를 위해 신체 가장 필수적인 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탈모나 피부 처진 같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적게 먹기보다는 자신의 활동 대사량에서 400칼로리 정도 적게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평소보다 아주 조금만 덜 먹자. 알고 먹자 살찌는 음식 버블티. 버블티에 들어가는 요 작고 귀여운 타피오카는 고구마랑 비슷하게 생긴 이 카사바라는 애를 잘게 빻았다가 공 모양으로 뭉쳐놓은 건데요. 100%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수화물 덩어리에 흑설탕과 물의 비율을 1:1로 섞어서 시럽을 만들고 여기에 우유를 부어주면 그게 버블티가 됩니다.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라지 사이즈 한 잔에 364칼로리인데 문제는 버블티의 영양성분이 탄수화물과 지방에 몰빵되어 있다는 겁니다. 탄수화물과 당류만 놓고 봐도 초파춥스 5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오늘의 채찍, 버블티는 탄수화물에 설탕을 넣고 우유를 부었다. 벌꿀 대 설탕,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설탕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설탕은 단순당이기 때문에 현미와 같은 복합탄수화물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되고 단순당을 자주 먹게 되면 체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돼서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포도당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설탕부터 살펴보면 100g당 칼로리는 387칼로리에 과당과 포도당을 절반씩 나누어서 당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꿀은 100g당 칼로리는 304칼로리로 포도당과 과당 이외에도 엿당, 자당 등등 기타 성분이 많은 자유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꿀이 좋다는 데에는 꿀벌이 천연적으로 만들어내서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각종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이건 전체 구성 성분에 비해 매우 소량이라서 비타민C 한 알과 단순 비교해봐도 꿀 3kg를 먹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론, 설탕보다 나쁘지 않지만 특별히 좋지도 않다.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에 도움이 될까? 피부 진피층의 90%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돼지 껍데기 같은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계시지만 이런 음식들은 식품의 분자 크기에 커서 흡수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시중 업체들은 흡수가 쉽도록 아주 고운 형태의 먹는 콜라겐을 출시해서 흡수율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분자 형태의 콜라겐이 진피층까지 도달하는가입니다. 사실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과 뼈, 이빨 등등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 중에 하나인 피부에까지 도움이 될 정도로 콜라겐을 섭취하려면 저분자 콜라겐 섭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많은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더라도 최소 3000mg 이상의 콜라겐을 섭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정도량이라면 돈도 돈이지만 더부룩함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많이 먹으면 좋지만 그럴 바엔 피부과를 가자.
알고 먹자 살찌는 음식 다이어트 떡볶이. 일반적인 떡볶이는 쌀이나 밀로 만든 떡에 고추장과 설탕을 넣어서 만들지만 다이어트 떡볶이는 현미와 곤약을 섞은 곤약 떡에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칼로리가 없는 감미료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곤약의 비율이 20%를 넘어가게 되면 제형이라던가 식감이 변하게 되면서 떡이 아니라 고무 같은 느낌을 내게 되고 결국 많은 양의 곤약을 넣지 못하게 되면서 현미에 곤약을 조금 섞은 음식을 다이어트 떡볶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같은 양의 엽기 떡볶이와 영양성분을 비교해봐도 둘 다 탄수화물 몰빵에 다이어트 떡볶이가 당류가 조금 낮다는 것 외에는 현미를 갈았다가 재가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총탄수화물량은 더 높아지게 되고 혈당지수 또한 일반 떡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론, 그놈이 그놈이다. 치킨 대 닭가슴살, 같은 닭인데 왜 치킨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같은 몸무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지방 비율에 따라 전혀 다른 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미 갖고 있는 지방은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식습관을 통해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킨은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소금에 절인 닭에 튀김 가루를 묻히고 이걸 또 기름에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100g당 영양성분표를 참고해보면 총 단백질량은 얼추 비슷하지만 탄수화물과 지방량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같은 재료를 썼다고 하지만 두 음식 간의 탄단지 영양 비율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결론, 치킨과 닭가슴살은 아예 다른 음식이다. 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면 음식은 조금만 먹게 되고 호기짐을 지으려고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수분은 많이 들어왔지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몸은 평소보다 더 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물 1리터는 1kg이기 때문에 붓기가 생기는 것만큼 체중은 증가하게 되고 겉으로 볼 때도 부은 것과 살이 찐 것의 차이를 느끼기가 어려워서 살이 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언젠가는 붓기가 가라앉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론, 걱정하지 말자. 왜 똑같은 음식인데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다른 걸까요? 같은 고구마 100g을 가지고 조리한다고 해도 생고구마, 삶은 고구마, 그리고 구운 고구마는 칼로리가 다른데요.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리를 하고 난 뒤 고구마 안에 들어있는 수분량이 각각 다르게 되고 수분이 줄어들게 된 만큼 무게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조리된 음식의 총 칼로리량은 동일하지만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칼로리이더라도 더 적은 용량의 음식이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조리하게 되면 물이 빠져서 그렇다.